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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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유소 플래닛 장재현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오토 플랜의 장주현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뷰할 차량 바로 제 좌측에 있는 모델인데요. 제네시스의 GV80 6인승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리뷰 앞서서 먼저 차량부터 보고 오실게요. 가시죠. 자, 본격적인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앞서 오늘의 차량 제네시스의 GV80이라고 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2.5 가솔린 모델이고요. 후륜 구동이 아니라 4륜 구동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기본 차량 값은 7,530만원이지만 여기서 옵션 무려 5가지가 들어가는데요. 빌트인 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그리고 파퓰러 패키지와 22인치 힐, 그리고 마지막은 컨비니언스 패키지, 이렇게 총 5가지가 들어가서 옵션 가면 무려 1,600만원, 그래서 최종 차량 값은 9,130만원이라는 굉장히 고가의 금액을 가지고 있어서 좀 비싼데 라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메리트 있습니다. 6인승의 승차 정원을 가지고 있고요. 옵션이 많은 만큼 편리한 기능들도 상당히 대거적으로 많이 들어갔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제가 직접 카메라를 들고 리뷰 한번 시작해 볼게요. 가시죠. 자, 본격적으로 리뷰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선 이 차량 기본 차량 가격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530만원이라고 했고요. 여기에 옵션가가 무려 1,600만원이 붙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최종 차량 가격 같은 경우에는 9,130만원을 자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다라고 느끼겠지만 그만큼 충분한 옵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우선 전면부부터 리뷰를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일단은 기존에 G80도 함께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그릴이 이제는 이중으로 장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이전 세대보다는 훨씬 더 단단해 보이면서도 동시에 견고한 듯한 느낌을 없잖아 받는 것 같고요. 원래 같았었으면 G90에만 들어갔었던 MLA 방식의 헤드라이트가 이제는 이렇게 GV80 그리고 G80에도 함께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해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외장 컬러 마칼루 그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약간 좀 진한 그레이의 그런 느낌을 받는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멋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형 SUV이다 보니까 사실상 밝은 계열 색상보다는 어두운 계열 색상이 조금 더 포스감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크롬 라인들이 조금은 더 많이 쓰여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랙 하이글로시와 플라스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소재들에 비해서 확실히 이렇게 언더 부분에 크롬 라인들로 뒷받침을 대고주고 있어서 그런지 훨씬 더 고급스러운 모습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하겠지만 반자율 주행과 서라운드 뷰 카메라를 통해서 훨씬 더 부드러운 그리고 조금 더 안전한 주행이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본넷 같은 경우에는 굵직한 캐릭터 라인들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네시스 로고를 기준으로 가운데는 살짝 파여 있고요. 그 사이드 부분에는 이렇게 돔 형태로 올라와 있는 부분 참고해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본넷이 제네시스 로고를 기준으로 위쪽에서 끊기고 있어요. G90 같았었으면은 이 본넷 자체가 범퍼를 다 덮었겠지만 GV80은 그렇지 않고 이 날개 부분 위쪽까지만 올라온다는 점 참고하시고, 사이드 부분에는 조금 날카롭게 약간 볼륨감 있게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GV80의 존재감을 다시 한 번 더 뿜어내주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는 가운데 측면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측면인데요. 대형 SUV, 하지만 재원사항은 그렇게 생각보다 넓진 않습니다. 4,940mm의 전장 길이와 2,955mm의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덩치, 보여지는 크기에 비해서 조금 작은 사이즈네 라고 생각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실내 공간은 의외로 넓다는 점 참고해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휠 옵션, 즉 22인치의 휠이 추가가 되었는데 기본적인 옵션 같은 경우에는 19인치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22인치가 너무 좀 부담스럽고 크게만 느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0인치도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22인치는 250만원, 하지만 20인치는 130만원의 추가 금액 받고 있고요. 타이어는 미쉐린 그리고 다이아몬드 커팅으로 디자인된 이러한 디자인의 휠 모습 가지고 있으며, 펜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전면에 헤드라이트와 마찬가지로 두 줄의 라이트 가지고 있고요. 아랫부분 같은 경우 전면과 동일하게 반짝이는 크롬 라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면에서도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면, 측면뿐 아니라 후면에서도 이렇게 하단 부분에 크롬 라인들이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엔 상당히 고급스러우면서도 동시에 차량이 조금 전고가 높아 보이는 듯한 그러한 드레스업 효과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윈도우 몰딩 같은 경우에는 크롬, 하지만 B필러 같은 경우에는 블랙 하이글로시로 선보이고 있으며, 컴포트 액세스 2열뿐 아니라 당연히 1열까지도
버튼식이 아니라 터치 타입으로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네요. 자, 게다가 컨비니언스 패키지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컨비니언스 패키지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렇게 압축 도어가 있다. 그래서 영유아 혹은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조금 더 차량을 닫으실 때 스무스하게 닫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원래 같았었으면은 이러한 압축 도어 같은 경우에는 고급 세단에만 있었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제네시스의 GV80과 같이 고급스러운 SUV에도 담겨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뭐랄까요? 고급스럽다? SUV가 옛날에는 투박한 이미지만 있었겠지만 요즘에 나오는 SUV 같은 경우에는 과거와는 달리 훨씬 더 고급스러움을 자랑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외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같았었으면 일반적인 정통 SUV 방식 이러한 외관 디자인만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쿠페형도 출시를 했죠. 쿠페형 당연히 예쁩니다. 외관 형태에 비해서는 당연히 예쁘긴 하지만 단점 같은 경우에는 차량 가격이 비싸다라는 점도 있고요. 그리고 2륜 구동을 선택을 할 수가 없이 무조건 4륜 구동에 승차 종원은 5인승만 고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쿠페형이 트렁크 공간이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3열을 넣었었을 때에는 상당히 비좁은 형태로 만들어져서 그런지 쿠페형은 무조건 5인승에 4륜 구동만 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실용성을 떠올려 본다면 당연히 외관 형태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상고의 높낮이가 조금은 높은 편입니다. 사이드 스텝이 기본 장착은 아니고 따로 이제 추가를 하셔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고정 형식의 사이드 스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출고 받으시고 밖에서 사설 업체에서 바꾸시는 것을 추천하면서 후면 넘어가 볼게요. 후면으로 왔습니다. 전면과 측면 마찬가지로 얘기했었던 두 줄의 라이트 후면에서도 역시나 이렇게 리어 램프로 현재 작용을 하고 있는데 훨씬 더 입체감스럽게 약간 디자인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단 부분에서도 역시나 이런 식으로 지금 크롬 라인들이 되어 있는데 얇은 띠 두 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와 마찬가지로 두 줄을 형성화해서 그런지 나름 포인트를 조금 재밌게 잘 해석을 해놨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릴과 비슷한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블랙 하이글로시는 아니고요. 그냥 플라스틱으로 사용이 되었다는데 조금은 아쉽습니다. 차량 가격이 이 차량만 따지고 보더라도 옵션 뺀 4륜 기종으로 7,500만원 정도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블랙 하이글로시가 아니라 플라스틱은 조금 아쉬운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언더 쪽을 봤었을 때에는 배기 팁이 따로 뚫려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히든으로 조금 더 깔끔하게 만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후륜 구동이었으면 다른 레터링은 없겠지만 4륜 구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4WD.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와이퍼가 이번 페이스리프트 때 나왔었을 때에는 히든으로 숨어져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고 예상도 해봤었는데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렁크를 열 때 이 부분을 눌러주셔야지만 GV80은 열리는데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살리지 않았나.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을 차라리 다른 데로 옮기고 그냥 와이퍼 자체를 히든으로 만들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바람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렁크를 열었을 경우 현재 차량은 6인승의 승차 정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3열의 시트 또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은 네, 트렁크에서 이렇게 2열뿐 아니라 3열의 시트를 접고 펼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전동식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도 사람의 힘으로 낑낑거리면서 열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 그리고 뒷좌석에서도 이렇게 에어컨 공조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온도 조절뿐만이 아니라 바람 세기와 그리고 바람의 방향까지도 설정을 할 수 있고요. 3열에서도 이렇게 폴딩을 따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은 따로 폴딩만 되지 세울 수는 없다는 점, 만약에 세우고 싶으면 이 뒤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세울 수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좌측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범합니다. 사실 뭐 크게 도드라지는 건 없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어컨 공조기 조절 버튼은 없지만 이렇게 2열을 폴딩할 수 있는 버튼, 그리고 작은 홈이 하나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홈을 통해서 러기지 스크린을 끼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5인승 같았었으면 이쪽 부분에 히든 스테이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6인승과 7인승 같은 경우에는 이쪽 부분에 시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히든 스테이지는 따로 적용이 안 되고 이쪽에만 그냥 공간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승차 정원이 5인승으로 하시든 뭐 6, 7인승으로 하시든 상관없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러기지 스크린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거의 공간 활용성은 많이 하지는 못한다 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실내 한번 넘어가 볼게요. 1열인데요. 우선 시트 컬러 말씀드린 것처럼 보르도 브라운이라고 했습니다.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보르도 레드라는 컬러가 있고, 그런데 이 보르도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포르쉐의 레드 컬러보다는
조금 더 초콜릿이 가미된 약간 그런 색상이라고 저는 보여주고 있는데 뭐 그래도 나쁘진 않습니다. 약간 버건디 느낌도 나기 때문에 묵직한 톤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듯한 이미지 연출을 해주고 있고요. 좌측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모리 시트 두 가지 가지고 있으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알루미늄 소재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뭐 플라스틱이나 이런 저렴한 소재가 아니라 알루미늄 소재이기 때문에 훨씬 더 고급스러운 버튼, 그 다음에 당연히 네 개의 윈도우 모두 다 파워 윈도우를 지향을 해주고 있는데 스피커 옵션은 따로 들어간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기본형. 근데 페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고무 페달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그냥 메탈 페달로 해줬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바램. 그리고 도어 실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라는 레터링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탑승 한번 해볼게요. 이미 신형으로 나왔었을 때부터 핸들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전 핸들 같은 경우에는 바퀴벌레 핸들이라는 모양 때문에 그래 이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나온 GV80 굉장히 멋있고 깔끔하게 바뀌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핸들 두께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그립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뭔가 좀 고속에서도 핸들을 꽉 움켜잡으면 굉장히 재밌는 주행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으며 컷 핸들은 아닙니다. 당연히 뭐 스포츠카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원형의 핸들을 가지고 있는데 뭐 이 정도면은 나쁘진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콕핏 디자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기판과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플랫 형태로 이어져 있는 듯한 느낌 충분히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번 페이스리프트에서 조금 놀라웠던 점이 핸들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론트와 그리고 세컨 그리고 서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얼굴이 비춰서 조금 가까이서 보시면은 프론트 그러니까 1열, 2열, 3열의 공조 시스템을 이렇게 운전석에서 자유롭게 변경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좀 색다른 것 같아요. 사실 별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기존에 보지 못했던 방식이다 보니까 나름 저는 개인적으로 참 참신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트림 자체가 상당히 멋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백색인데도 불구하고 스크래치가 잘 나는 소재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뭐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조그 셔틀은 거의 다 동일하기 때문에 크게 언급은 드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디자인의 느낌을 한번 쭉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차량 옵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즉 SDS2라고 했었죠. 그래서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은 필팅 나파 가죽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이 만약에 들어갔었다면 그냥 인조 가죽만 들어갔겠지만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이 아니라 2가 들어감으로써 이렇게 퀼팅 나파 가죽이 들어간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뭐 있을 만한 것들은 거의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가 운전을 하시든 어느 누가 타시든 전혀 불편함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면서 2열 한번 넘어가 볼게요. 확실히 2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은 공간을 자랑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레그룸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헤드룸 같은 경우에도 쿠페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넓게 표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 가운데를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뒤쪽에는 4존 에어컨이 아니라 그냥 3존 에어컨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3열에서도 조절은 가능하지만 2열 기준으로 봤었을 때에는 온도 조절은 그냥 한 곳에만 된다라는 점 참고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다른 차량들 같았었으면 가운데가 그냥 뚫려 있습니다. 6인승 차량의 경우에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6인승이 네, 요렇게 가운데가 막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렇게 표현을 한 이유는 물론 뚫려 놓으려면 뚫려 놓을 수도 있겠지만 제네시스라는 브랜드의 명성에 걸맞게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하기 위해서 요렇게 해놨습니다. 하지만 컨트롤러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컵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납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선 충전패도 있는데 가까이서 보시면은 UV 살균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보시는 센터 콘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깊습니다. 색선이 뭐 그렇게 넓은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깊고 이 안쪽에도 별도로 UV 살균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가운데가 뚫려 있지는 않기 때문에 뒤로 넘어갈 때 조금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훨씬 더 고급스러움은 당연히 자아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3열로 넘어가야겠다라고 하시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 버튼을 눌러 주시면은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네. 지금 폴딩이 되는 듯 하지만 살짝 숙여지고 앞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타시기에 조금 더 편하게끔 이제 시트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블라인드 당연히 있습니다. 수동 형태가 아니라서 잘 안 보이는 것 뿐이지만 전동 형태로 선블라인드 있다는 점을 끝으로 오늘 최종 리뷰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까지 제네시스의 GV80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130만원? 사실 비싼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수입차랑 비교를 한번 해본다라고 하시면은 이 정도면은 뭐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할인이 없기는 하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분명히 메리트는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비싸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특판, 리스나 장기렌트 특판 같은 경우에는 저렴하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할인도 들어가고요. 견적 자체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아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빠른 출고와 더불어 저렴한 견적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시는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장 팀장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어떻게 오늘의 영상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